한 종교의 어떤 신념이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의무를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죠. 아무리 대체복무제도가 뭐 나와 있고 뭐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있다는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또 제시를 할수 있지만 이렇게 해버리면요. 여러분, 하나 또 만든다니까요, 제가. 국가가 자꾸 전쟁 일으키려고 하니까 국가에다 세금 내지 말자. 이것 또한 다 청산하는 데 쓰인다. 이런 이상한 규율을 제가 만약에 만들어서 신자들이 모여서 목숨 걸고 그거 어기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목숨 걸고 따르면 나라가 그거 다 들어줄 겁니다. 양심적 그 납세 거부 들어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원칙 없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일도 대체 복무제도도 마련하면서 국민의 민심을 이렇게 설득해 가면서 일을 진행하면 될 일을 이게 서로 막 따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아니 보편적 양심에서 아니 누가 봐도 군대 간 사람이 더 양심적인데 나라 지키겠다고 가족 지키겠다고 가장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이 평가해 주지는 않고 안간 사람들한테 안 가겠다는 사람들 그것도 진짜 막 나는 살생이 싫어요 이거랑 또 달라요 국민들이 느낄 때 특정 종교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군대 가지 마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성경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왜곡된 해석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헌법을 이겼다. 우리가 양심이라고 인정받았다. 이렇게 혹시나 오판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를 겁니다. 이 국민은요, 이렇게 약한 것 같아도 국민 내면에 다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서 다들 지켜보고 계시고, 이 기준 때문에 여러분 자녀 군대 보내셨고, 자녀들이요, 가기 싫어도, 애고는 가기 싫다고 해도, 요 기준 때문에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 적이 있나요? 그런 양심에 대해서 나라가. 그런데 지금 그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이란 말이 거기다 쓸 말도 아닌 걸 써가지고, 지금 국민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저는 그런 거 보고 안타깝습니다. 양심 전문가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러 오지도 않고. 그러게 기분 나빠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TV를 딱 켰더니, TV 조선, 양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딱, 오, 뭐야? 딱 봤더니, 어떤 게 군대 안갈 정도의 양심인가? 뭐 이런, 이제, 그 기준을 어디다 설정할 건가? 지금 특정 종교를 다녀야 그러면 양심 있는 거니? 양심적 병역거부냐? 혼자서 꾸준히 난 살생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 그건 이제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그래서 양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바로 인해지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말 해가지고는 안 먹히는 또 다른 양심 얘기라.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양심 얘기가 나온 김에 사회에서 양심 얘기하는 건 좋은데, 양심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